안녕하세요. 한양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디자이너과 합격한 김찬송입니다. 아직 실감이 안 나가지고 아직도 그냥 너무 설레요. 이번 2018학년도 건국대학교 실기대회에서 은상을 받고 결과적으로 한양대학교 수시 합격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는 하루에 한 번씩 구성하고 구도를 짰던 거를 원준쌤한테 카톡으로 보내서 피드백 받고 그걸 다시 고치고 하는 그런 수업이 실기대회장 가가지고 좀 더 구도를 짜는데 막힘없이 풀 수 있게 해줬던 것 같고, 두 번째는 원준쌤이 항상 강조하시던 빛으로 그림 그리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실기장에서도 음영이랑 그림자로 묶어가지고 그림을 그렸더니 좀 더 선명하고 명확하고 또 그 사물의 구조가 잘 보이게 나온 것 같아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학교 기출 나왔던 소재들로 시험을 한 번씩 봤는데 그거를 시험 보고 나서 감평을 듣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도 밴드에 올려가지고 원준쌤이 지적해주셨던 내용을 하나씩 다시 되새겨보고 그걸로 체크리스트 다시 수정하고 했던 점이 그냥 막연히 그림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객관적인 정보를 그 배웠던 것 같아가지고 좀 더 자신감 있게 그림 그렸었던 것 같습니다. 자칫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입시 미술을 원준쌤께서는 진짜 기디 그림은 실기대회에서 입상한 그림 정도로만 보여주시고 나머지 디자인 요소들을 수업해주실 때는 진짜 광고 디자인이나 포스터 디자인을 이용해서 저희한테 디자인 요소들에 관한 거를 가르쳐주셔가지고 좀 더 흥미있게 수업에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쌍수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쌍수 붓기 빨리 빼고 다이어트 해가지고 대학 갈 때 이쁘게 하고 가고 싶습니다. 대학교 딱 입학하고 나서 이 인터뷰 다시 보면 되게 후회할지도 모르지만 과제 너무 해보고 싶습니다. 일단 저 뒷바라지 해주신 엄마 너무 고맙고 그리고 대학 합격할 수 있게 해준 원준쌤 너무 감사합니다. 다 같이 미술학원 화이팅!